자, 안녕하십니까. 춘식톡 가족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족 여러분들. 8월 5일 블랙먼디에 이어, 자, 9월 미 증시 첫 거래일부터 급락, 그리고 국내 시장도 오늘 수요일날 급락장이었습니다. 참, 그러면 과거 사례를 되짚어 본다면, 셀트리온은 보급력이 V자 급등을 통해가지고 빠른 이 5일선 회복을 통해가지고 추세를 만들었다가, 자, 오늘 무엇보다도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 흐름과 함께 개파락의 역망치 음봉으로 -3.4%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알수 있는 것은 빠른 V자 반등, 보급력을 요번에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며칠은 늦지만은 다시 한번 더 박스권에 들어가서 조금 더 행보를 좀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자리 가격 19만 원 선은 오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 정지를 해 주시고요.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적중이라는 글자를 한번 쳐주시게 되면 제가 상단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 대한 기록이 영상에 모두 다 남겨져 있고요. 저정 원장이 어떻게 주도주를 적중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들어서 큰 수익을 드렸는지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꼭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종목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의 깊이와 노하우와 저 사람이 걸어왔었던 중요한 매년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주 종목을 어떻게 적중했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매수 의견을 드렸는지 영상에 다 남아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8월 5일 블랙먼데이 글로벌 폭락장 이후에 최악의 날을 다시 한번 더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도 양지수 3.0과 3.2 개파락 출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3.15, 그리고 코스닥은 3.76으로 개파락의 양봉도 아닌 개파락의 음봉에 단봉이지만은 내일 하루 더 개파락 떨어질 수 있는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진짜 팽배하게 이루어졌다가 오후장 되면서 오히려 더 오후장 되면서 가속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일찍 920억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꾸준히 매도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2시 반 이후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로 좀 나섰지만 너무 큰이 하락폭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온들 지수 회복은 더디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자가 면역 치료제 스테키마가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스테키마는 스테랄라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으로서 시장 규모가 26조 5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블록버스터의 이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스테미카가 영국의 이 품목 허가를 받은 만큼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된다면 올해 셀트리온의 실적 전망치 매출이 3조 6천억, 영업이익이 6,500억 전망이 되죠. 여기서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출 부분에서는 한 500억에서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플러스가 되게 되면 잘하면 올해 3조 7천억에서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천억 언더까지 나올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알고 계시죠? 1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879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 매출이 2조 원에 영업이익이 5,500억에서 현재 6천억 전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자, 현재 주가는 상반기를 지난 하반기를 가고 있는 현재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2025년 매출이 4조 5천억입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조 6천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었습니다. 우리의 셀트리온이 내년에 4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한다면, 시가총액이 못 따라가도 55조에서 60조는 내년 상반기에 찍지 않을까요? 삼바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기다려주진 않을 겁니다. 현재 추세로 본다면, 100만 원이 넘어 120만 원이 간다면, 시가총액 8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60조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자리를 셀트리온이 갖는다면 현재 자리보다도 평균 35%에서 40% 이상 상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차트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차트는 소도에도 말씀드렸듯이 8월 5일, 8월 달이었습니다. 블랙 먼데이의 급락장에도 V자 급등이 아주 빠르고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월요일은 아니지만 미장은 휴장 이후에 첫 거래일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번 달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V자 급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20만 원 선, 그 19만 원 선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예전 같지 않는 박스권의 흐름과 올해 하반기 숫자를 보고 달리기 시작하는 내년 상반기의 셀트리온은 지금보다도 높이 있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고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저원장이 8월장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고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9월장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월에 한종목반, 정원장과 함께하는 한종목반, 송부반 이런 수익 많이 나셨죠? 8월달에 수익 났던 종목들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다 라이브를 통해서 남아있죠? 그럼 어떤 종목들 한해서 수익이 많이 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O전 여전히 수익권이고요. 자, HD 한국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작년 이맘때부터 우리가 들어갔고 현재도 모두 다 수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동성이 있더라도 하나 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드디어 저점이 나왔고 여러분들하고의 이제 저점이 나왔고 이 자리에서부터는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자 8월 초였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RTO전은 기본이고요. HK 이노에 SY 스틸텍, 그리고 HDC 현대 산업개발, 롯데정밀화학, 에이프릴 바이오, K 옥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방송에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만 분석을 8월 동안에 자, 6, 7번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도 5번까지 줬습니다. 분석도 8번이나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방에서 따라오는 하방 경직과 밀집 패턴을 보였던 날이었죠. 8월 2일날 이 자리입니다. 8월 2일날 첫 번째 소개를 하고 두 번째에 하방 경직이 보이는 개파라기 양봉 두 개짜리에서도 하고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단봉의 음봉 눌림목 자리와 함께 자 62선을 돌파하는 8월 21일까지도 의견을 줬습니다. 자 그 후 지금 자 저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수익을 났습니다. 시가총액 70조에서 자 시가총액 70조에서 자, 어제 기준으로 97조, 98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갈 때마다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의견과 5일선에서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다라는 의견을 줬지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정원장의 한종목반뿐만 아니라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을 방송에서 6, 7번 매수 의견만 5번을 줬던 자, 정원장과 한종목반 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여러분 보고 계시죠? 더욱더 재밌는 것은 K옥션이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더 오전장부터 STO 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후장에 따라갈 종목은 K옥션이라고 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옥션입니다. 무엇보다도 K옥션은 어제 같은 날 들어가는 자리죠. 핑그라든지 갤럭시아 SM이 어제 오후장까지 급등이 나는 걸 보고 자, 내일도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서울옥션과 K옥션 그중에서 저는 K옥션을 매수 의견을 TV 방송에서 또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 오늘 시장이 개똥이장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순환매 테마에 강한 힘이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는 K옥션을 매수 의견을 줬고 자 큰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또한 라이브 TV 방송에 영상 다 나와 있습니다. 정원장과 함께 하게 되면 시장을 보는 눈과 노하우 그리고 섹터별로 순환매 테마에서 어떻게 매매 포지션을 가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 방송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 혼자 하실 겁니까? 어차피 주식 할 것 같으면 정원장과 함께 하십시오. 정원장과 함께 하시게 되면 계좌가 바뀝니다. 수익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어려운 9월장을 견디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9월도 동일하게 10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게 되면 1개월과 3개월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9월 첫째 주, 한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 전략이 중요합니다. 요번 주 시장이 안정된 후에 다음 주 추석 전에 담고 넘어가야 될 것과 그리고 추석 전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9월장의 약세장입니다. 정원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9월달에도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장 10분을 모십니다. 빨리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 내일 V자 급등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원장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